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조성형님과 신부 김가림양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부모님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랑 부모님께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부모님 입장! 네, 계속 이어서 이번엔 신부 부모님께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했어요.
네, 신랑님 뒤로 조금만 볼게요. 네. 네,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서로 마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부의 첫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랑 신부님은 네, 이제 꼭 붙어보셔서 네, 앞쪽 단상 쪽을 향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네, 다음은 주례 선생님의 혼인 사연이 있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영신부님은 네, 다시 이제 꼭 붙어오셔서 앞쪽 단상 쪽을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대 선생님의 서원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낡아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고 달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기를 강조합니다. 달아서 없어지는 삶. 낡는 것은 쉽지만은 달아서 없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도의 노력과 때로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둘째,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강조합니다. 먼저는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일터에서는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아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강조합니다. 셋째는 부부가 서로 자존심을 평생 내려놓고 살기를 강조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 다윗 왕은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존심을 모두 떨쳐버리고 백성들의 어떤 시선도 관여하지 않고 모든 걸 백성 앞에서 고백하는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의 약속은 성현님과 가림 양간의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양과 부모님과 많은 사랑의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 중요한 한마디를 꼭 말하고 싶은데 이 결혼은 하나님과의 약속, 정말로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계약입니다. 저는 아내의 변치 않은 깊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원합니다! 그러면 박수를 들으시고 아내의 변치 않은 깊은 사랑을 영원히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장인, 장모님께 부친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서서 하신 사람입니다. 두 분 축하드리면서 재미있는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